사천의 실한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15년째 제자리입니다. 민간 투자자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사업 용도를 바꾸어서 분양률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열 손가락에 꼽힐 만큼 일몰이 아름다운 사천 실안 해변입니다. 지난 2000년 이 일대는 대규모 놀이시설을 짓는 용도로 관광단지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은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나 다름없습니다.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관광단지 지정부터 하고 보자는 안일한 행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민간 투자자와 6차례나 투자 협약을 맺었다 포기하는 수순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신뢰도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최근의 투자자 공모에는 참여 기업이 아예 없었을 정도입니다. 지원 업체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 여기 관광단지에 들어와서 옳게 사업을 할수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한 부분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결국 투자자 유치에 실패한 놀이시설은 포기하고 숙박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분양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천 바다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해 실한 관광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 중인데 여전히 사업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안 주변 쪽으로 바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 및 초양 관광 거점 만들 사업이 수준 중에 있으므로 예전보다는 개발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경남에는 사천을 포함해 진주와 거제 등 10여 곳의 관광단지가 아예 착공조차 못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